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세 번째 데이트 시간입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는 이상 기온에서 건강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강의가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강의가 좀더 나았다고 여러 사람들이 말합니다. 조금씩 경험이 쌓이면 더 좋은 강의가 될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데이트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협조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브로 이 강의를 시청하실 때, 첫 번째,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화면 밑에 빨간색 바탕에 구독이라고 써 있는 네모난 곳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강의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표시에 한번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표시는 엄지손가락을 위로 치켜 세운 모습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 강의가 마음에 드시면 주위 사람들과 함께 카톡이나 다른 SNS로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여러분과 데이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체질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상 체질 의학에서 말했듯이 네 가지 체질을 분류했지만 네 가지 체질보다 먼저 크게 두 가지 체질로 나누어 간략하게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상 체질 의학으로 네 가지 체질로 구분한 것을 첫 글자만 가지고 두 가지 체질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태음인 태양인에서 앞글자 태체질입니다. 태체질은 함으로 클 태자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체질은 이목구비가 크고 뼈대가 건장하게 태어났습니다. 다음은 소양인 소음인에서 앞글자 소체질입니다. 소체질은 함문으로 적을 소자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체질은 이목구비가 작고 뼈대가 보기에 약간 빈약하게 태어났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글자로 구분해서 크게 두 가지 체질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태양인, 소양인 두 체질의 가운데 공통된 글자로 본다면 양체질입니다. 양체질의 양은 함으로 볕양자입니다. 태양을 뜻합니다. 따라서 양체질은 오장육부가 따뜻하게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양체질은 정상 체온 36.5도보다 따뜻하게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태음인, 소음인 두 체질은 가운데 공통 글자인 음체질입니다. 음체질은 음은 함으로 그늘 음자입니다. 그늘 지었기 때문에 차가운 체질을 말합니다. 아무튼 음체질은 정상 체온 36.5도보다 차갑게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다음에는 사상, 팔상 체질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상 체질 의학에 대해 설명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바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에서 태체질들은 몸이 건장하고 소체질은 조금 빈약하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먼저 태음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음인은 오행을 접목시켜 목체질이라고 합니다. 나무 목자의 목체질입니다. 따라서 불에 잘
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나무가 불에 다 타면 불이 쉬 꺼지는 성질을 지닌 태음인입니다. 따라서 거의 담배를 젊은 나이에 다 피우다시피 하고 그러나 5, 60대에는 스스로 금연을 실천에 옮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목체질을 두 가지로 나누면 팔상체질의 목양, 목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태음에는 오장육부 중에 간장이 제일 강하고 폐가 가장 약하게 태어난 체질입니다. 다시 말해 간대폐소라고 합니다. 간이 제일 강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알코올 소화력이 뛰어나고 이 체질과 주량 싸움 같은 것을 하면 절대 이 체질과 이길 수 없습니다. 반면에 폐가 약하게 태어나서 다시 말해 호흡기 질환이 많은 체질입니다. 호흡기 질환 중에 천식 비염 환자들을 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체질보다 냄새를 특이하게 잘 맡아 이런 체질을 후각 체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체질은 땀이 많이 흘려야 건강한 체질입니다. 따라서 몸이 찌뿌둥할 때 찜질방에 가서 땀을 많이 내면 회복되는 체질이라 우리나라 찜질방이 이 체질 때문에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소음인입니다. 소음인은 오행을 접목시켜 수체질이라고 합니다. 물수자의 수체질입니다. 따라서 불과 상극인 체질이면서 처음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는 체질입니다. 젊었을 때 담배를 피우다가도 바로 몸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고 금연을 실천하는 체질입니다. 수체질도 두 가지로 나누어 팔상체질의 수양, 수음으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음에는 오장육부 중에 신장이 가장 강하게 태어났으며 비장이 가장 약하게 태어난 신대 비소라고 합니다. 비장이 약하다는 것은 유장이 좋지 않다고 해석해도 될성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유가 좋은 사람 또는 비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듯이 비장과 유장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성 싶습니다. 비장이 약하게 태어났다 면 소화 기능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소음에는 소화 기능이 가장 약하게 태어나서 음식 맛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체질입니다. 따라서 식사는 소식을 해야 하며 자주 하는 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체질을 미각체질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이 체질은 땀이 많이 나면 건강을 해쳤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또한 이 체질은 대중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집에서 간단하게 목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양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오행을 접목시킨다면 소양에는 흙을 나타내는 토체질입니다. 팔상체질 중에 토양, 토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소양에는 오장육부가 소음인과 정반대로 비장이 가장 강하게 태어났고 반면에 신장이 가장 약하게 태어난 체질입니다. 다시 말해 비대신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양이는 신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그러나 소화 기능은 어떤 체질보다도 가장 뛰어나게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체질 중에 시력이 가장 좋은 체질입니다. 따라서 소양인을 시각 체질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체질 또한 땀이 많이 나오지 않는 체질입니다.
목욕 습관은 대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지만 더물이나 찬물로 목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몸만 씻고 빨리 나오는 체질이며 한여름에도 찬물에 머리도 감지 않고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는 체질입니다. 다음은 태양인입니다. 태양인을 오행에 접목시킨다면 쇠금자인 금체질입니다. 팔상체질로 볼 때의 금양, 금운체질입니다. 태양인은 태음인의 정반대로 폐가 가장 강하게 태어난 반면에 간이 가장 약하게 태어난 체질입니다. 다시 말해, 패대간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체질은 호흡기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체질이면서 다른 체질보다 월등하게 청각이 발달된 체질이라 청각체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체질은 몸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때 노래방에서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면 몸이 개운해지는 체질입니다. 우측 아래 도표를 보시듯이 국민 반 정도, 50% 정도가 태음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양인은 약25% 정도, 소음인은 20에서 25%, 거의 우리 국민에게 발견하기 힘든 태양인은 1에서 5% 정도 통계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오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림이나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간입니다. 두 번째는 폐입니다. 세 번째는 비장, 다시 말해서 지라입니다. 네 번째는 신장, 다시 말해 콩팥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장입니다. 5장에 대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데이트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노래 한곡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다.